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예요. 코리아 둘레길 걷기, 어촌 체험 휴양마을 숙박 걷기 여행 주간 운영이라는 기사네요. 지금 해외로 막 우리나라가 많이 나가서 기업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것을 전부 해외로 명품 사는데 해외여행 가서 다 하고 그 나라 그냥 경제만 발전시켜 주고 있는데 참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이렇게 걷기는 참 좋은 행사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코리아 둘레길을 지역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는 3일부터 19일 2024년도 상반기 걷기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고 이를 밝혔어요. 걸으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이번 걷기 여행 주간에는 문체부의 코리아 둘레길 걷기와 해양부 수산부의 어촌 체험 휴양마을 체험 숙박시설 할인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걷기 여행 주간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 둘레길 인근 16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문체부 국내 관광진흥과 해수부 해양 레저 관광과의 과장급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3일 전남 목포 생활 도자 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걷기 여행 주간 선포식과 걷기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걷기 원정대는 전남 해남 돌머리 경기 화성 궁평리의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찾고 코리아 둘레길의 매력을 소셜미디어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둘레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 협업 행사도 이어집니다. 문체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봄에 떠나기 좋은 코리아 둘레길 인근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소개하는 랜선 걷기 여행 코둘 어촌마을 온라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 시범사업을 삼성전자와는 건강을 위한 걷기 여행 코리아 둘레길 삼성헬스앱 협업 온라인 캠페인을 각각 진행합니다. 카카오 메이커스와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코리아 둘레길 기획전을 통해 대표 코스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캐시워크와는 추천 코스 완보 인증 행사를 개최합니다. 각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나 관련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10년 전에 완도로 귀촌한 나로서는 서울서 총 40년이 넘도록 살았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그 집이 구입한 지가 44년이 됐으니까 거기 대학과 대학원 다 서울서 나왔고 그러니까 말이 고향이지 이 전남은 전남에 오니까 나보고 서울 사람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틈에 끼지도 않아요. 뭐 끼고 싶지도 않지만 10년 전 완도로 귀촌한 나로서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밭둑에 앉아서 염소도 키우고 우리 가족 먹거리를 직접 무공해 유기농으로 이렇게 짓고 참 그 과실도 심고 해변가를 드라이브하면서 읍내 나간 일이 마치 날마다 소풍 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서울서처럼 이렇게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뭐 바다 밑에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조개도 줍고 해조류도 건져오고 밭에서는 전부 무공해 뭐 과실 무슨 뭐 채소들 다 공짜로 다 얻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리고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요새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범죄 표적이 되기도 하고 뭐 소매치기도 당하고 참 기업이 어렵게 벌어온 달러를 그냥 펑펑 쓰고 명품 사는데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어촌 둘레길 걷기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쌓여 있어서 동해 남해 서해 다 색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동해는 물은 깊고 차갑고 파랗죠. 동해는 설악산을 배경으로서 너무 또 그 아름다운 배경이 있고 남해는 또 남해대로 아기자기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서해는 또 서해대로 뻘밭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많이 또 서해안 나름대로 참 차분하고 잔잔하고 물이 깊지 않고 좋죠.
이렇게 각색, 삼면이 바다이면서 삼면이 다 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뭐, 어촌 체험과 뭐, 둘레길 걷기는 참으로 국민 건강에도 좋고, 또 해외 여행객에게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 참, 일제시대 때 3대 항일 지역이 다이 해안가에 둘러 있어요. 북한에 있는 북청항과 또 부산 동네, 또 완도, 소안도가 바로 일제시대 3대 항일 지역이에요. 예, 북청하고 지금은 북한이 됐죠. 북청과 이 동네, 부산의 동네하고 이 완도의 소안도, 완도 동네, 북청 이게 세 개가 임진왜란 때 항일, 임진왜란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항일 3대 항일 지역이에요. 이런 데 와서는 여기 여러 가지 유적지도 보고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것을 한 번씩 탐험도 하면서 탐방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어촌 이렇게 풍경과 바다 풍경을 보면서 걷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나라를 두루 살펴본다는 것이 외국 가서 외국 많이 봐서 뭐 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나를 먼저 알고 남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보는 거 좋은 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둘레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외 관광객도 오게 만들고 또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다 해외로 뺏기지 말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해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 5월 1일 기사 코리아 둘레길 걷기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숙박 걷기 여행 주간 운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